안녕하세요. 표정한 노아입니다. 오늘은 대천항 몬스터웨이입니다. 오늘 날짜는 9월 9일이고 현재 시간 6시입니다. 여기 친한 동생들이랑 오래간만에 조금의 낚시를 나왔는데 뭐 예약을 잡다 보니까 오늘 물때가 진짜 안 좋네요. 뭐 근데 언제 뭐 물때 다 따져가면서 낚시해갖고 언제 낚시하겠습니까? 일단은 뭐 일단은 나왔으니까 한번 재밌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인사. 명수야 인사. 안녕하십니까. 불을 안 켰어. 이거 캠이 켜야 되는데. 어두운 새벽이나 흐린 날에 확실히 조과가 좋은 애기입니다. 그대로 사용할 수는 없고 약간의 튜닝, 변형이 좀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아래쪽에 달려있는 형광 튜브의 수술을 뽑아주고 거기에 저희가 붕어낚시, 찌낚시에 사용하는 일자 케미를 꽂아줍니다. 3mm 지름으로 사용을 하시면 되고 케미를 꺾어서 야광, 형광 액이 흘러나오게 반응을 하게 만들어 주면 됩니다. 그리고 배 부분에다가 그대로 꽂아 주시면 되고 헐거울 경우 약간 비닐 같은 걸 덧대서 끼워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사용을 하고 한번 불을 꺼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밝죠? LED처럼 인위적이진 않고 조금 은은한 빛이 나옵니다. 배에서 시작해서 등까지 빛이 골고루 자연스럽게 퍼집니다. 뭐 불 들어오는 것 자체가 자연스러운 현상은 아니지만 아무튼 해 뜨기 전에 이걸로 다른 부분보다 많이 좀 잡았습니다. 오, 감 좋은데? 뭐야? 뭐냐? 소라? 조개? 뭐야? 이런 걸 잡지 내가? 씨. 좀 내려. 골뱅이다. 골뱅이야? 골뱅이 같아. 별걸 다 잡는다. 해가 뜨고 나서는 DTD 제품으로 바꿨습니다. 저는 낚시를 가면 항상 물속에 뭔가를 빠뜨리고 옵니다. 그나마 빠른 순발력으로 좀 건져내긴 했습니다. 비싸기도 한데. 로드는 오슬로 주꾸미 로드 리른 우라노 8합사 0.85 DTD 풀컬러 그라보스 그리고 손목 보호를 위해서 건그립 장착하고 있습니다. 네. 이 와중에 또 나옵니다. 어째 이런 일이. 아니 오늘은 또 오전에 바짝 해야 되는데. 네. 오후에 뭐 물 빨라들면. 그러니까. 오전에 바짝 해야 되는데 이런 날 또 오전에 이런 일이. 밧줄이 스크류에 감겨버려서 배가 꼼짝도 못하고 있습니다. 밧줄이 너무 굵어서 가지고 계신 장비로 잘라보는데 잘리지도 않고 엄청 힘들게 고생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스쿠버 하시는 분을 길기도 길었습니다. 이걸 바늘 낫으로 뒤집어놨어요. 아, 또 에피소드 하나 나왔네. 나는 몇 번 나옵니까? 그냥 이런 쪽으로 눈 나올 때마다 생겨. 이런 건 나한테 너무 흔한 일이야 이제. 5월에 광따 갔다가 엔진 고장으로 견인, 밥 먹고 철수. 6월 울산에서 한치 낚시 갔다가 풍다 떨어져서 2시간 만에 철수. 8월 삼길포에서 엔진 고장으로 9시 철수. 9월
그리고 오늘입니다. 자, 그래도 배 정비하고 오후 낚시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선택한 게 프리리그입니다. 오늘은 이 프리리그에 대해서 제 생각을 조금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몇 번의 출조 테스트로 내린 결론을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이 프리리그라는 게 원래 베스 낚시에서 사용하던 채비거든요. 저도 베스 낚시를 먼저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저도 프리리그를 많이 쓰는데, 이 채비를 던지고 나면 뒤쪽에는 이제 부력이 있는 조금 그래도 그 부드러운 소프트 웜이 이렇게 달려 있고 뽕돌이 여기 있기 때문에 이렇게 캐스팅을 하게 되면 뽕돌이 먼저 내려가고 이 채비가 바닥에 닿은 다음에 이 소프트 웜이 굉장히 이렇게 부드럽게 살랑살랑살랑 자연스럽게 이렇게 바닥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베스 원래는 이렇게 원래 이렇게 자연스러운 폴링, 자연스럽게 채비가 떨어지는 그런 어떤 그 폴링을 유도하기 위해서 사용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바닥에 떨어진 다음에는 이제 호핑이라고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툭툭 쳐주는 액션에 뽕돌이 한번 툭 하고 올라갔다가 먼저 떨어지고 다시 또 자연스러운 폴링 액션 이런 거라든지, 그 다음에 이렇게 바닥을 살살살살 끌었을 때 베스가 자연스럽게 웜을 먹고 이렇게 가져갔을 때 이물감이 없게 그걸 유도하기 위한 채비죠. 근데 이제 그거는 민물이고 이제 워킹이기 때문에 내가 서 있는 상태에서 던지고 이게 그대로 제자리에 있다라는 전제 조건 하에서 쓰는 건데, 실제 물속에는 조류도 있고 그 다음에 배가 계속 채비를 끌고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원래 의도는 로드 텐션을 이렇게 줄여주거나 아니면 라인을 풀어줘서 이렇게 여유줄을 좀 준 다음에 애기가 붙었을 때 이렇게 당겨보고 애기 무게만 느껴서 그걸 애기 무게만 잘 느끼게 해서 챔질을 한다 뭐 그런 거지만, 실제로는 조류나 배가 흘러가는 것 때문에 얘네 둘이 이렇게 거의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유줄을 주려고 해도 배가 또 움직여 버리기 때문에 내가 계속 이 두 개, 이 뽕돌하고 이 애기하고 이 무게를 계속 같이 느껴야 되는 거죠. 네, 네. 근데 간혹 가다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짧지만 내가 이렇게 텐션을 준 거 요 정도 공간이 생길 수도 있겠죠. 네. 그렇게 생겼을 때 만약에 애기가 붙어준다면 느끼고 챔질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굉장히 그게 짧은 타이밍이라는 거고 초보자분들이 하기 쉽지 않다는 거죠. 입질 파악을 잘 하시는 분이나 경력자 혹은 예민하시는 분들일 경우에 뭐 짧은 순간이지만 이거 탄 걸 느끼고 챔질을 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분들은 꼭 이 채비가 아니어도 아마 직결로 하시더라도 잘 느끼고 많이 잡으셨던 분이실 거예요. 초보자 하기 좀 쉽지는 않다는 거고,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여유줄을 줘서 잡는다라기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이 상태에서 쭈꾸미가 붙으면, 예? 쭈꾸미가 붙으면 이렇게 여유줄이 생기겠죠. 여기에 무게가 실렸으니까. 혹은 갑오징어가 붙었다든지 이렇게 붙으면은 이렇게 여유줄이 생기는 거고, 그 붙은 그 다음에 이렇게 들어봤을 때, 근데 요것도 짧은 시간일 거예요 아마. 이렇게 붙어서 벌어진다 하더라도 또 배가 움직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렇게 뽕돌 무게까지 같이 느껴야 되는 거고, 굉장히 짧은 시간, 요 벌어진 요 찰나에 뭔가 이렇게 로드를 들어보고 무게를 느낀다든지 뭔가 가져가는 느낌을 받아서 챔질을 한다면 잡으실 수 있겠죠. 이 채비를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기는 해요. 모르는 것보다 이 채비를 썼을 때 유리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그때는 이렇게 선택적으로 쓰시겠지만, 말하는 것처럼 여러 영상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자연스럽게 움직이기 때문에 이렇게 여유줄을 주기가 좋고, 여유줄을 줘서 애기가 붙었을 때 뭔가 이렇게 그 애기의 무게만, 쭈꾸미의 무게만 느끼고 챔질을 한다, 그런 거는 실제 물속에서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기가 어려울 것 같고,
쭈꾸미의 경우에는 이렇게 좀 붙어서 오래 붙어 있는 경우가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갑오징어가 붙었다. 갑오징어는 이렇게 살짝 툭 가져갔다가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한 1, 2초 안에 바로 이걸 놔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갑오징어가 붙었을 때곧 짧은 찰나에 이걸 느끼고 챔질을 한다면 모를까, 이 갑오징어가 툭 가져가더라도 이 오히려 직결일 때는 이 상태에서 갑오징어 가져가면 제가 원줄에 이 가져간 느낌, 혹은 이렇게 초리대가 깔짝하고 움직인다든지 그것도 느껴지고, 그다음에 툭 하고 가져가는 게 바로 원줄의 전달이기 때문에 툭 하는 느낌으로도 챔질을 할 수가 있겠지만, 프리리그처럼 이렇게 라인을 내가 흘려야 되고 로드를 밀어줘서 내가 이쪽으로 라인을 채비를 보내고 있는 상황, 이쪽으로 미끼를 보내고 있는 상황, 라인을 풀어준다든지 로드를 밀어서 이쪽으로 채비를 보내고 있는 상황에서 갑오징어가 이렇게 물었다고 생각했을 때는, 이 로드로 이게 전달이 안 되잖아요. 내가 이쪽으로 보내고 있는 상황이니까. 마침 그때 이쪽으로 갑오징어가 물었을 때 내가 이렇게 당기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게 느껴지겠지만, 여윳줄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선발을 눌러서 라인을 풀어준다든지 로드를 밀어서 여윳줄을 주고 있는 상황에서 갑오징어가 이렇게 물었다면 뭐 입지 파악하기가 힘들겠죠. 그러니까 갑오징어는 뭔가 자연스럽지 않고 이물감을 느끼게 되면 이렇게 당기다가도 이렇게 놓고 가버리겠죠. 그 시간이 굉장히 짧거든요. 그러니까 물고 가는 타이밍에 내가 느낀다면 모를까, 이렇게 자연스럽다고 하더라도 자연스럽게 가져가고 있는 상황에서는 파괴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놓칠 확률도 오히려 더 많을 것 같아요. 근데 뭐운 좋게도 이렇게 여윳줄 줬다가 당기는 상황이라든지 가져가는 걸 느낀다면 내 챔질을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건 역시도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입질 파악을 잘 하시거나 예민하시는 분들이나 이렇게 느낄 수 있을 것 같고, 경험이 많지 않거나 좀 초보자분들께서는 이건 역시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일단 애기에 따라서는 애기가 바닥에 끌릴 수도 있고 위로 이렇게 뜰 수도 있겠죠. 부력에 의해서 혹은 물살에 의해서. 그런데 쭈꾸미는 거의 대부분 바닥에 살고 있죠. 헤엄쳐서 살짝 뜬 것을 먹는 쭈꾸미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로드를 내리거나 라인을 풀어줘서 여윳줄을 준다고 했을 때 애기가 바닥에 붙어 있다는 보장은 없죠. 그래서 제대로 되려면 어떤 조건이 있어줘야 하느냐? 첫 번째, 물이 안 가거나 물살이 굉장히 약해야 한다는 거죠. 애기 무게만 느끼려면 뽕돌까지 라인이 이렇게 끌리면 안 되잖아요. 뽕돌은 가만히 있고 이렇게 라인만 흘러서 애기 무게만 느껴야 하는데, 배가 자꾸 흘러가다 보니까 여윳줄을 주고 살짝 들어보면 벌써 뽕돌하고 애기가 붙어 있는 거예요. 라인 풀리는 속도보다 배가 빨리 가니까. 두 번째는 아주 무거운 봉돌을 써서 빨리 바닥에 가라앉히고 봉돌이 그나마 바닥에 좀잘 붙어 있게 하는 방법입니다. 오늘 제가 20호를 쓰고 아주 짧은 타이밍으로 애기가 붙을 시간을 줘서 무게감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원래 베스 낚시를 했기 때문에 예전부터 이런 생각을 해봤고, 또 요즘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시길래 처음에는 정말 가능성이 있겠다, 그렇게 저도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물속의 상황이나 배가 움직이는 걸 고려했을 때 우리가 머릿속에 그리는 것처럼 그렇게 실제로는 상황이 잘 벌어지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다만 앞에 말씀드린 몇 가지 조건이 맞다면 또그 나름대로의 장점이 있는 채비이기 때문에 이 채비에 대해서 알아두시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조건이 맞아졌을 때쓸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채비를 사용하실 줄 알면 좋을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뭐 조건이 제약적이고 초심자분들이 쓰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No, I don't wanna waste what's left. And I